진행을 맡은 저는 SBS 원일희 논설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초청 인사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초청에 응해주신 황 대표님, 참석해주신 전현직 반응클럽 임원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방송과 취재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공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관원 토론회는 중간에 격조와 내실을 중시하는 전통에 따라서 중간 박수나 환호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패널의 질문은 핵심적이고 구체적이라 답변자 입장에서는 거북하고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민과 유권자의 질문으로 받아주시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핵심을 비껴가시거나 돌아가신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패널들은 추가 질문을 할 것이고 사회자로서 저도 개입해서 묻고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모두 발언 듣고 패널 소개하고 100분 정도에 걸친 열띤 토론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 방송과 다수의 유튜브로 생방송됩니다. 황교안 대표님 그냥 앉아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반응클럽 회원, 그리고 토론 패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먼저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경제, 안보,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건국 이후 오랫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덮쳐온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의 그림자마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충분하고 실질적인 재난 긴급 구호 자금을 세금 부담 없는 국채 국민 채권으로 조달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게 된 위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온 돌발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잘못된 정치는 한국병을 방치해 왔습니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변화할 때 우리는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초경쟁을 벌일 때 우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이념 정책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바꿔야 삽니다. 이번 선거는 이념과 진영에 매몰되어 있는 문전권과 친문 세력을 심판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입니다. 국가 재건 수준의 대수술,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흙먼지가 걷히고 나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황량한 경제 생태계가 그 몰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 재건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을 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규제 혁신과 과감한 경제 대전환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혁신해야 합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망가진 경제 생태계를 튼튼하게 복원시키겠습니다. 둘째, 민주주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지난 3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이 자행되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온 견제와 균형, 이 시스템이 파괴되고
나라 곳곳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인 삼권 분립마저 형해화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할 강한 야당이 절실합니다. 2020년에 어울리는 선진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겠습니다. 셋째, 외교 안보 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외교 안보 상황은 한마디로 고립무원, 사면초가입니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원칙 없는 외교, 오락가락 외교, 굴종 외교가 그 원인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는 외교 안보 정책을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이념 정권의 폭주는 결국 부패와 실패라고 하는 사고로 귀결됩니다. 이번 총선의 승리를 통해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질적 한국병을 고치고 힘차게 재도약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성숙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살 수 있다. 저 황교안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앉아 계신 오른쪽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매일경제의 이진우 의원, 그 옆에 한결의 신승근 의원, 제 옆으로 와서 국민일보 태원준 의원, 맨 왼쪽 끝에 서울신문 김미경 의원입니다. 자, 편의상 패널들이 토론의 소주제를 정했습니다. 대표님한테는 미리 전달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총선, 공천, 종로선거, 코로나, 경제, 외교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 총 분량이 100분 안팎이다 보니 주제별로는 한 15분 정도로 한정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필연적으로 질문은 좀 20초, 답변은 3분 이내로 제가 제안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거나 핵심을 비껴가신다 싶으면 사회자로서 개입해서 추가 질문 또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플로어 질문도 받습니다. 취재 기자님들도 나 같으면 이런 질문 하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중간에 저희 관음블럭 임원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오른쪽 맨 끝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질문 빠졌다 싶은 거 해주시면 제가 10분 정도 할애해서 대신 좀 질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 시작하도록 하죠. 미래한국당 공천과 전체적인 총선에 관련 질문이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먼저 한결의 신승근 의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세요. 미래통합당 공천과 관련해서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공천이 대략적으로 완료됐는데 253개 지역구 가운데 호남의 18곳이 아직 공천이 안 됐습니다. 20대 명의 상당히 미약한 모습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을 더 방문하게 찾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사람들을 채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에 구분 없이 폭넓은 곳에서 우리 인재들을 찾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문제 말씀하셨는데 김웅성 전 대표 같은 경우 호남에 본인은 나가겠다고 하는데 대표님이 반대해서 못 나간다는 취지의 발언들이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 또 경쟁자라고 반대한다 이런 목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김웅성 전 대표 호남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까? 아니, 반대하셨다면 왜 반대하셨습니까? 억측은 바로 또 자제한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호남 출마에 관해서 호남 진출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출신 또 지역이나 그동안의 경력이나 또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을 공관위가 적절한 기회에 물을 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 의원 질문은 자원이 부족해서 호남 18석을 다 못 채웠다는데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떨어져도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자원이 어차피 부족한 호남 지역이라면 나가겠다는 사람을 굳이 막을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질문에 이제 어떤 걸 해석이 되는데 결국은 저는 지금 반대한다. 본인이 나간다고 해도 나갈 건 내보낼 생각 없다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뭐 찬반의 문제이고요. 우리는 적합한 공천을 해야 되고 또 인재들을 적합한 곳에 배치를 해야 되고요. 일회용으로 쓰고 말, 일회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만둘 이런 배치는 적절한 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대표께서 오래 싸웠던 정치의 영역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시를 계속하시죠. 선뜻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안 나가겠다고 하는 분을 내보내는 건 좀 일회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지만 본인은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공관위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억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의견들을 거쳤고 또 뭐 제가 이렇게 나가라 말할 그런 상황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당의 여러 의견들에 정리된 것을 이제 전달해 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김무성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뭐 기자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이제 태윤 공천 관련해서도 준비된 거 있었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그 40명 명단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 한성규 대표 체제로 나왔던 명단이 국민의 부분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나서 명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좀 만족을 하시나요? 충분한 논의가 됐던 자원들을 배치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된 자원들을 잘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그 공천 명단이 좀 친황 일색으로 바뀐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에는 개판은 없습니다. 친황은 도둑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친황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모셔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추가하는 것일게요. 미래한국당이 어쨌건 대표님은 자매정당이라고 그러고 많은 언론들은 위성정당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명백히 다른 정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 대표 명단을 거부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간섭을 넘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도 있고 정의당은 실제로 대표님을 검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하십니까? 자매 정당 간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도하거나 선몸은 이런 논의 없었습니다. 가령 대표가 그 당을 원실 대표가 당을 옮기고 하루 만에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이 되는 분도 백의원 석좌 교수라고 홍 대표님의 특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건 애초 명단에서 미래통합당이 인재 영입했던 분 7분이 들어가고 대폭 교체됐습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과도하지 않다,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불은 제가 알기로는 미래통합당과 또 미래한국당 큰 틀에서는 이제 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에 좀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전혀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뭐 다른 당과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충분한 협의할 수 있는 범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저 미래한국당 비례공천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셔서 질문이 그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저 미래한국당 공천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이어나가 주시죠. 당내 친화당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친화당의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로 이해하고 있는 한선교 대표께서 우리 한 대표님하고 한 전 대표님하고는 성균관대 1년 선후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대표 되신 뒤로 사무총장으로 발탁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한 전 대표님이 좀 말을 안 들으시고 결국 뒤통수를 때렸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재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거의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우선 쓸 거냐, 우선 이제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좀 조금 더 큰 틀의 그림이 있고, 또 그와 다른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성규 전 대표 인터뷰에 보면은 우리 황 대표님께서 박진 전 의원님 그리고 박형준 전 의원님을 비례로 인천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절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전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이견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도를 넘으신 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나누신 겁니까? 도를 넘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공천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추천한 사람들이 상담을 보고 거절됐다고 하면 이제 그걸 인정하라고 했지만 뭐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공천이 있었다 이러면 이제 도를 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최초에 이제 그 발표된 이제 영입 결과 이것은 이제 그 처음에 우리 모든 얘기가 되고 가거든 이런 부분들과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주어받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네. 민주당 얘기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만들기로 결정을 했을 때 대표님께서 이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 꼼수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은 정치 도움이 만든 거라는 말씀이실지 좀 꼼수가 아니었다고 보시는 건지 저희의 비례정당은 저희가 만든 비례정당은 민주당과 야합 정당들이 만든 야합 선거법 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잘못과 불법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미래 한국당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럴 때 민주당은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들겠다. 미래정당 안 만들겠다. 그런 약속을 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이 채 마르기도 전, 그 약속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제 비례정당을 만든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이고 그리고 약속 위반이다. 또 그 과정에서 같이 일을 했던 4+1 다른 정당과의 약속도 어겨가지고 그 당시 정당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반들이 결국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불법과 또 탈법으로 만들어진 선거법에 대응해서 지금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대책들을 이제 만들어서 추진한 것이 우리 미래의 한국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지 비례정당 만든 것 그 자체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그 바라보고 있는군요. 미래한국당 대표를 심지어 바지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성규 전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는 모양새였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니까 바지사장이 말을 안 들어서 다른 바지를 안 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나요? 이제 뭐 먼저 그 미래 한국당은 민주당과 야합정당의 불법과 또 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비정상은 아니었는데 이제 만들어진 뒤에 여러 이제 그 논의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또 걱정을 빚어드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하면서 우리 당을 운영하고 또 협력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바지사장을 세웠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지사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자매정당 간의 협력이 아주 원활하게 됐었어야 되죠. 실제로는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것은 바지사장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당 안에서도 견해가 다른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생겼던 불협화음이 일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력이 안 된 그 한성규 대표는 따로 만나셨습니까? 자주 만나고 또 통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경솔했다고 하시고 또 여전히 존경하는 선배라고 얘기를 하셔서 뭐 언론에는 뭐 사과라고 표현이 됐는데 직접 만나셔서 개인적으로 협력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그 뒤에 아마 그 전화를 서로 시도했는데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결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그 지난 과정에 대한 질문은 많을 수밖에 없고 여야 모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 얘기, 미래한국당 비례 얘기 여쭤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진우 의원 준비된 질문들을 해주시죠. 예, 대표님.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목표 의석은 몇 석입니까?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몇 석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과반은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뭐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공수처법 반민주 악법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만은 이런 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과반을 확보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고 또 이미 이루어진 잘못된 입법에 관해서는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1차 목표는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과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을 하게 되면 다소 낙관적인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아직 뜻을 정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아젠다 앞에 뜻을 같이 하시면 얼마든지 과반 이상의 우리가 득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관련돼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면 거의 현상에 맞는 이런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기준과 지표를 다양하게 놓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편차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편차라고 하면 수긍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던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면서 저희는 여론조사를 보고 있고 다만 여론조사가 선거 뭐 한 두세 주 전 또 한 달 전에 나왔던 상당한 정도의 근접한 시기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들 중에도 나중에 결과가 뒤바뀐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리라 이런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통합당에서도 아마 그 자체 여론조사를 할 텐데요. 우리 대표님이 받아보시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 최근 언론을 통해 그 보도되는 결과와 좀 많이 다르네요. 그 여론조사를 유선조사를 하느냐 무선조사만 하느냐 무선조사만 하느냐 아니면 유선조사만 하느냐 무선까지 같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많은 거 뻔한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무선전화로 조사하는 것과 또 유선전화로 조사하는 것 사이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가 믿을 만하냐 믿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분석해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여쭙게요. 약간 고용을 붙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 전당까지 해도 한 번도 이 여론조사를 역전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비교적 신뢰를 받는 갤럽 지난주 조사만으로도 민주당이 38%, 미래통합당이 23% 나왔습니다. 한 번도 역전하지 못했고 계속 이런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건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하십니까? 지난번에 창원 성산에 작년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개표 방송 거의 95%까지 그 당시 우리 한국당 후보가 상당한 정도로 앞서가 있었습니다. 10%, 13% 앞서가다가 마지막 전체 개표 98% 끝나고 마지막 2% 개표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역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민들의 숨겨진 표가 드러나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또는 중기에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에 일비할 일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더. 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껄끄러운 말씀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복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해석하겠더라도 이제 당 지지율이 그렇게 계속 정체되거나 그 민주당을 추격해서 역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대표님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뭐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에 왔습니다. 쉽고 또 꽃길을 본 바도 없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비해서 많이 뒤늦었죠. 그리고 또 자유우파 대통합을 위해서 그 시점 때문에 출마 시기를 앞당길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출발했습니다. 지금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결승선은 4.15 총선입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이번 총선 꼭 이겨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선거 잠깐 말씀하셨죠. 종로선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집중적인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뒤로 돌리겠습니다. 기희 뭐 목표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반 확보 목적이시면 최소 150석 목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합쳐서 미래, 그렇죠. 그 중에 합쳐서. 비례로만 없는 미래한국당에서 몇 석 목표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그런 부분을 나눠서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통상은 한 20석 내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올리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구 130석, 비례 20석 이렇게 목표를 삼고 계신다는 거네요. 저희는 과반들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표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통합당 지지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자체적으로 목표를 삼고 계시거나 지금 확보하고 계시는 지지율은? 지지율은 여러 다양한 지표가 있죠. 우리 당내에서도 할 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4월 15일을 우리의 목표 일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보도에 많이 나오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해서 김태호 전 의원님, 뭐 윤상현 전 의원님 등 이분들이 다 공천 탈락 불복해서 무소속 출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들을 영구제명하겠다고 하는데요. 통합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유민주 세력 모두가 힘을 합쳐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문재인 정권을 극복해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시대정신이고 대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유민주 진영에서 함께 노력을 해왔던 좋은 자원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야 될 때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분열은 국민들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 결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또는 초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당을 사랑하시고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보셨던 분들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받아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저희들 바람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알려져 있는 이런 우리 당의 입장과 다른 그런 행보를 하실 것인지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를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상황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황 대표님이 협량 정치다, 쫄보 정치다, 당내 경쟁자 쳐내기 급급한다 라며 지금 반발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합 과정에서 또 혁신 과정에서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국민들에게도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 얼마든지 들어와서 여기서 제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제가 저를 위해서 사고의 틀을 좁게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합 과정에서도 우리는 문으로 활짝 열고 누구든지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이면 다 합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왜 우리 당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협량한 입장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옥중 서신 형태로 메시지를 내놓으셨는데 그걸 보시고 대표님께서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천금 같았습니까? 분열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을 때 두 개 한 구석에 작은 구멍이 나면 그 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균열의 조짐이 크지 않더라도 보이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그 말씀이 큰 야당, 우리 미래 한국, 미래 통합당을 말씀하시겠죠.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려움 속에서 이 문재인 정권과 싸우며 오늘에 이른 우리 자유, 민주 진영에 대한 아주 큰 울림을 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면서 문재인 정권과의 큰 싸움에서 꼭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 환영한 사람들도 있지만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분이 정치에 개입하느냐 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에 계시느냐 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 계시든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미래통합당 어려운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당을 흔드는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비록 옥중에 계시더라도 전직 대통령께서 비록 옥중에 계시더라도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옥중에 계시든 밖에 계시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하는 점들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천금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고 오신 그 유영아 변호사 있었습니까? 그분이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하셨는데 탈락했어요. 이거는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하고 좀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인 겁니까? 저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우파 진영과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거리를 두고 누구에게는 더 가까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어려울 때 우리 그 당시 자유한국당을 되살려놓고 또 우리가 준비해오던 그 길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오셨던 그런 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 아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쭐게요.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모든 우리 자유민주 진영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은 염두에 두고 일이 없습니다. 작은 힘, 큰 힘 다 모아서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 큰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제가 사회자가 좀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태원준 의원 질문 중에 유영아 변호사 공천 탈락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질문은 답변 자체를 좀 안 하셨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다시 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천금 같은 메시지를 들고 왔다라고 했다는 그 유영아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했는데 유영아 변호사만큼은 공천 달라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있었고 안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은 나오고 있고,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힘드시겠지만 좀 해주시죠, 이 대목.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특정인을 공천을 줘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자유우파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미래 한국당의 공관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마 나름대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질문 털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같은 질문을 드려서 민망했고, 답변하시는 황 대표님도 민망하셨고, 그때 별명도 얻으셨습니다. 황세모. 이제 민망하지만 다시 한번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O입니까 X입니까? 저는 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할 때 정확하게 말을 해왔습니다. 조치 말뿐만 아니라 조치와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야 될 말을 아무 때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중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자유우파가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과거 일로 분열하고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나가자.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반민주 세력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질문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O냐 X냐 아니면 OX로 답변할 사안 아니다. 하나 더 지금 항목 드리겠습니다. OX로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3번입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다른 신경을 쓸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석방, O입니까 X입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장 오래 수감 생활하고 계십니다. 또 죄명은 다양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걸 중죄로 봐야 될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느냐 하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의 여성의 몸으로 아프신데 계속 그렇게 교도소에 갇힌 상태로 있게 하시는, 계시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선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고, 또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구금 중간에 나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나오셨다가 최종 또 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수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또 감안해서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물론 불법적인 이런 조치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의 구속 취소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우 의원 계속해 주시죠. 예, 지금 뭐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이 미래통합당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신재철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선에서 승리하면 뭐 정말 탄핵을 추진하실 건가요? 그 황 대표님의 정확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탄핵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힘을 모아서
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될 때입니다. 논쟁이 많아지고 우리의 힘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된다. 한 방향으로 모아가야 된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당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탄핵까지 현실적으로 주장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당 대표로서 그 당 내의 목소리를 좀 자제시킬 그런 의향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탄핵에 관해서 최근에 있었던 언급에 대해서는 곧바로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 심판에 나서야 될 때다. 거기에 힘을 모으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당 안에 그렇게 컨센서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문 정권과 싸우기 위한 역량을 모으는 이 일에 언행이 집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예. 네, 총선 관련 질문까지 했는데 도대체 50분 정도 시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긴박한 현안인 종로선거 주제로 좀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종로선거에 선거운동 하시다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태원준 의원부터 종로선거 질문 좀 이어가 주시죠. 그 아까도 잠시 여론조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론조사만 본다면 그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많게는 18%포인트까지 지금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이고 경제 위기 국면인데 여야의 간판 후보 격인 그 두 분 사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여론조사 추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제가 불리하다라고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에도 많게는 14~15%까지 차이가 납니다. 어디는 안 좋지만 30몇 %, 어디는 안 좋으니까 20몇 %,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듭 거기에 유명하느니 가서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크게 일이 일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듭드렸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내놓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 투표를 하게 돼서 거리 투표를 해보니까 그걸 보면 뭐 저는 뭐 거의 80% 지지가 되고 또 상대 후보는 뭐 아주 훨씬 적은 이런 결과도 나오는데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국민이 중요하다. 우리 주민들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계속하면 앞으로 3주 남았는데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보고 요즘도 이제 제가 현장에 가면 처음 봤다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이제 좀 늦게 들어가서 많이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뭐 아침부터 일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좀 어려웠던 지역의 분들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주 뒤에 국민들에게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라는 지역구가 대표님께 익숙한 곳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부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종로의 가장 절박한 현안, 뭐 어떤 걸 꼽아야 될까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종로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종로에서 보냈습니다. 국무총리 시절도 종로에서 살았습니다. 종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상당한 정도로 잘 알고 있고요. 종로의 가장 큰 현안은 본래 종로는 1번지였습니다.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 문화 1번지. 또 요즘 거기는 이제 봉제 산업이 아주 발달된 곳인데 봉제 1번지. 이런 1번지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도 많이 힘들어졌고 또 뭐 특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내서 관광객들이 뭐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관광 1번지로서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상화해야 된다. 또 교육이 뭔지 그 안에서는 뭐 그 많은 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강남 개발 관련해서 많은 학교가 떠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를 좀 만들어달라. 또 떠나려는 학교를 못 떠나게 좀 막아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로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옛날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상으로 다시 되돌려오는 것이다. 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도 이제 얼마든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문화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새 뭐 관광객들이 많이 막히니까 오는 분들 적어서 인사동 이런 내거리도 썰렁합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고칠 수 있다. 저는 뭐 이런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 부족한 부분들, 봉제도 지금 뭐 굉장히 열악한데 이것도 뭐 새로운 봉제 산업의 세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새로움이 종로를 새롭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번지 종로를 회복하자. 그 제 아젠다를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아 가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역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우여곡절 끝에 그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종로 선거와 전체 선거판 선거 지휘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청와대와 청와대가 위치하고 있는 종로 선거 거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하는 과정을 밟아가면 그 승리의 분위기가 종로를 넘어서 서울로 서울을 넘어서 수도권 또 중부권까지 그리고 대구 경북과 또 부울경까지 번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호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총선 전투의 선봉에 서 있다. 선봉장이다.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그걸 심판이라고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워낙 우리 민생 국민들 삶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바꿔야 산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꿔야 삽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선거 본격 선거 운동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국민들이 바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총선의 구도도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으셨으니까 남은 3주 동안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전국 유세 지원이 가능하냐를 여쭤봤다. 전국 유세 지원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얼마든지 또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한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 종로에서도 이기고 또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종로를 자주 떠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를 바꾸고 공유할 수 있는 길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상대인 이낙연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종로 후보, 선대위원장, 대선주자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황 대표님과 이낙연 후보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이낙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총선의 구도를 황교안과 문재인 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턱 밑인 종로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거나 또 염두에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표님 좀 종로 선거의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좀 질문 내용을 바꿔서 그 행정가로서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이낙연 후보에 앞서서 국무총리를 지내셨습니다. 총리로서, 행정가로서 두 분의 스타일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상대 후보가 총리로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갈등의 한가운데서 총리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당력, 그 행정력을 모아서 노력을 해왔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위기 속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갔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좋은 인재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이런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선거 관련해서 신성근 의원 저 마지막 질문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여쭙기가 여쭙으라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승리를 자신하겠지만 만약에 종로 선거에서 지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치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저는 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노소리 의원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아예 배수진을 쳐주고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진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선언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배수. 이루어지지 않을 가정을 전적으로 다시 말씀을 묻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총선에서 이길 겁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자유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무너져서 국민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라 계속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국민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질문으로 단락을 넘기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해주시죠. 이거는 뭐 종로 선거하고 코로나하고 약간 관련이라 해서 먼저 좋겠습니다. 지금 종로 유세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쉽지는 않으시죠. 네, 어렵습니다. 예. 또 더 뒤늦게 출발한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예.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소독약 통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뿌리시고요. 그래서 방역에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종로에 보면 많은 방역 봉사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에도 많이 있고요. 이분들과 함께 합니다. 저는 한 섹터를 하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들로 샅샅이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부 또 그 감염병 전문가분들은 뿌리는 분사용은 효과가 없다. 라고 얘기하셔서 일각에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민주당도 쇼를 많이 한다. 근데 역시나 통합당도 분사형 어떤 방역은 쇼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쇼를 할 것 같으면 판을 벌려야죠. 그래서 저는 방역할 때 거의 제 혼자 다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잔다라고 뭐 그 지역에 알리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쇼로 보는 것은 그건 또 국대 정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드리기 위해서 방역 봉사 활동을 했던 것이고 나중에 보면 또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아이고 저 화나무게 왔냐고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것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쇼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총선 날까지도 계속 그 직접 방역 작업에 참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난주까지 한번 그 각 지역을 좀 돌았는데요.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선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할 것 같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 대표님 비롯해서 야당 쪽에서는 그 코로나 초기, 사태 초기부터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다 요즘에는 우한 코로나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그 우한 코로나라는 표현을 계속 고수하셨습니다. 지금 뭐 WHO도 그렇고요. 명칭이 바뀐 지는 오래됐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코로나19로 쓰고 있습니다. 황 대표님께서 우한 코로나를 고수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나온 감염 원인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동해에서 오는 감염병인지 서에서 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서는 대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는 그 발원지가 검역이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감염병의 병명을 지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이 입력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질은 폐렴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에 의한 이런 폐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그 널리 쓰고 있는 용어가 코로나라고 판단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저 다른 저 우리로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그 발원지의 이름, 지금 우리가 감염되고 있는 이 병원균의 성격,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름들이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한 폐렴,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황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중국 바이러스라고 계속 얘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 코로나로 명칭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표님 끝까지 우한 코로나로 계속 명칭을 유지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에 유념해야 대응이 잘 되기 때문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성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느 지역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의 그 전체 입국 금지를 초기에 많이 주장하셨고요. 지금도 이제 미흡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일부 제한만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중국 전체를 막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감염원을 막아야 됩니다. 어디가 됐든.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유럽까지 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감염원을 막는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원해서 우리로 직접 들어오거나 또 우한에서 발원해서 중국의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이제 막아야 된다. 그래야 감염원을 막아야 그다음부터 이제 치료나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감염원을 열어놓고 뭐 누구 말씀하시는 대로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 잡아봐야 어떻게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염원을 막아놓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안에서의 치료 이것에 집중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확산되지 우리 안에서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세 가지 영역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감염원을 막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뭐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좀 줄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외부의 그 감염원 유입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유럽, 미국발 유입이 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이나 금지를 그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오든 우리가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아주 잘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은 그런 것입니다.
네, 지난 이제 두 달 쭉 됐네요. 그 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놓고 많은 논란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가장 정부가 잘못할 게 뭐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초기 방역에 실패했죠. 잘못했습니다. 열어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때라도 막아서 더 들어올 것을 이제 막아내고 그리고 안에 들어올 것을 이제 치료하면 됐거든요. 그 열어놓은 채 우리 치료했다. 그게 초기 방역 시스템에 좀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결국 중국발 입국금지 그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중국발 입국금지 제한에 대한 예. 그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초기에 대응을 신속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생각보다 폭넓게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넓은 지역을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잠복기가 2주다. 그렇다고 2주만 딱 제한을 하다 보면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 경우는 17일 지난 뒤에도 생긴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유입원도 광범위하게 막을 필요가 있고 또 치료의 범위도 좀 넓게 확산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만약 정부의 대응을 한 가지만 꼽아서 칭찬하신다면 뭘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된 상황에서는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요즘 어제 그제 신문들에 보면 7월 정도에는 백신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메르스 사태 때에 지금과 같은 그런 양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백서를 만들고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아주 상당히 자세한 그 메뉴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대로 다 됐었으면 지금 훨씬 이 사태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초기에는 그 후속 조치들이 좀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게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감압 병동 같은 것도 충분하게 확보 안 돼 있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난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적은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 제가 이제 세 가지 큰 영역을 말씀드렸었는데 치료의 영역에 관해서 그렇게 백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점들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꼭 드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료진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치료를 했고 또 공무원들도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정말 국민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플로우에서 관련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는 우리 태의원 질문에 이어서 제가 여기서 소화를 하고 가는 게 낫다 싶어서 좀 대신 여쭤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름하고 매체는 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의료용품 지원해 달라고 할 정도로 현재 확산 저지 성과만 놓고 보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내놓았던 중국발 전면 입국 전면 금지 주장을 하셨었던 최초의 대안 제시는 여전히 적합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들어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이라도 유입은 차단해야 됩니다. 유입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유입되는 것은 차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국이 됐든 또 새로운 그 발원지가 됐든 그 차단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맞고 또 그런 전제하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뭐 경제인들이 서로 가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더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의 오가는 출입국 과정에서의 안전들을 더 확보하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유입원을 차단하고 막아내는 것들은 이건 치료의 기본입니다. 뭐 어떤 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외국의 특정 국가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가 좀 이 업무를 좀 게을리,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초기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중국 입국 전면 금지 건의는 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코로나에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했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 프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밝혀 주셨습니다. 신승근 의원 계속해 주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밑에는 그런 게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 그 입국 금지를 요구했듯이 지금은 이제 유럽, 특히 이제 미국으로, 미국이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도 그러면 기존 원칙대로 한다면 미국도 입국 금지하라고 미래통합당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될까요?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명칭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에서 아주 급속하게 확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타겟팅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외국 여러 군데서도 많이 퍼져 있지만 중국과 같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각국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입구를 우리가 막아야 되죠. 우리가 막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있는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는, 그건 뭐 입장이 아니라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판단이죠.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마스크인데요. 마스크 관련해서 하나 줄게요. 대표님 오늘 마스크 쓰셨던데 마스크는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내가 힘들게 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한 번은 마트에, 하나로 마트에 가서 한번 구했어요. 실제로 아침 9시부터 이제 번호표를 준답니다. 번호표를 이제 받기 위해서 좀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8시에 갔습니다. 8시에 가보니까 벌써 한 500명 정도가 서 있어요. 줄을 쭉 서 있어요. 뭐 그래도 아직 거기 섰죠. 서가지고 내 뒤에 보니까 또 그 뒤에 계속 붙더라고요. 9시 10분경부터 이제 번호표를 줬습니다. 받아가지고 9시 20분쯤 이제 왔는데 번호표를 받은 거예요. 그 마스크를 받은 게 아니고 마스크는 2시에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2시에 다시 갔습니다. 2시에 가서 한 20분 기다려가지고 이제 55개를 구입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해결의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말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마스크 문제 많습니다.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이해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건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근데 하루 생산량은 아무리 높여도 1,400만 장이 안 되고 그래서 수요 제한 차원에서 마스크 옵제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마스크 배급제다라고 했었는데 이 지금 현재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급할 때는 뭐 급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모자라면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많이 생산이 안 되면 유출을 안 해야 되죠, 밖으로.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 없다고 하는데 초기에 해외에 굉장히 많은 마스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기본 입장이 과연 국민 중심이냐, 이것은 좀 재고해보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집중적으로 해나가면 그거 2천만 개 못 만들어서 이 배급 못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니죠 제대로 공급 못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줘야 되나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천만 개 아니라 3천만 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비용 문제보다도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 정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3천만 개를 하루에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든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최대 캐파가 아직 그만 1,400만 장쯤 되는 것 같고 뭐 그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KF94라는 보건용 마스크 대신 생산업체들에게 좀 그 단계를 낮춰서 KF80으로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최근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랬던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게 효용성이 있냐, 그 뭐 코로나 막는데 별 효과 없다더라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생산량 확대 방침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마스크 몇 천만 개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인력 배치 또 현장 배치를 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 되지 않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가 이건 어렵지 않게 우리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절절함과 고통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로우 질문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약국 오부제 너무 불편하다. 주민센터 활용하면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국 오부제 정말 너무 불편합니다. 주민센터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 배급제 이런 건 정말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며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사내 제도화해가지고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플로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질문도 많이 남아있고 사회자로서 좀 마음이 좀 급합니다. 급함 이거 이제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더 핵심적인 질문과 핵심적인 답변으로 좀 속도감을 좀 내보고자 좀 합니다. 이진우 의원께서 코로나 관련한 그 경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많이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짧게 핵심 질문만 해서 단답형으로 좀 한번 유도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가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상 초유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표님, 그 어제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부 돈을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돈 쓴다는 것은 나중에 다 결국 나라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빚은 결국 국민의 빚이 되는 거죠. 그 국민의 빚들이 쌓이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재난 긴급 구호 자금은 국민의 돈을 국민의 혜택으로 돌리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급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정부 돈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제안한 부분들을 문재인 정권이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자꾸
돈 주고 현금 주고 자꾸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무원 채용하고 이런 공공기관 채용해서 일자리를 그걸로 메우려고 하고. 근데 그럼 나중에 이게 누구 빚이 되겠습니까? 공무원 하나 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 정부 들어서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100만 명 공무원인데 120만 명, 공공기관까지 말하면 160만 명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 그분들 월급 주고 또 나중에 은퇴자금까지 주겠습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정부 돈 쓰는 거 필요하면 반드시 많이 써야 되지만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존에도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미래 통합당에서도 국민 채권을 발행을 해서 40조짜리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그냥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채권이라는 건 사실 발행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 건데요.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국민 긴급 구호 자금 그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모은 돈, 정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이제 필요한 지원들을 해 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게 되겠죠. 이 돈을 풀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잘 대처를 해서 대비를 해서 정부 돈 안 들이면서 여력들 극복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그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이 내놓은 대안을 살펴보면 통합당의 대안에도 사실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평소 강조해 오셨던 재정 건전성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세수를 정하고 세출을 이제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게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세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 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입만큼 세출을 버리면 그건 국가 부채에 전혀 부담이 안 되겠죠.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는 국가빚을 갚아가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부채가 40%를 넘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 나라빚이 아마 42% 가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가 뭐 좋을 때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 이럴 때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정부로서는 책임감 있게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재난긴급구호자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지자체들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건가요? 역시 그거 이제 그 정부 돈을 그냥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 정부 돈을 주는 거예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빚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빚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의 돈,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재난긴급구호자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는 이런 자금들을 모아서 그것을 기금화해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정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정부 돈은 아끼고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대표님, 뭐 역시 같은 맥락의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선거 끝난 다음에 2차 추경 거의 뭐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추경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저희 당에서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은 추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비추경 대상 예산을 확보해서 함부로 쓰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예비비나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고 추경의 확보는 결국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지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추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저희가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국민들도 잘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전제 아래 다시 한번 좀 시간이 없지만 차분히 여쭙습니다. 정부 돈 맘대로 쓰지 말자. 이거 다 돈 빚이고 미래 세대에 되는 거고 이거 다 세금이다. 이해됩니다. 근데 통합당이 제시한 긴급 재난 구호 자금은 정부 돈이 아니다. 세금 아니다. 이거는 여유 있는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한다. 뭡니까? 성금 걷자라는 뜻인가요? 시중에 이제 유동 자금이 많이 있죠. 그것을 이제 기금화해서 그걸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또 이제 때가 되면 환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시중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동 자금이 1,500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경기나 부동산 안정에 활용하자. 이런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게 국민 채권으로 형태로 발행하자라고 아까 말씀을 모두 발행을 말씀하셨는데 발행하시겠다라고 하자라는 국민 채권이 그 개념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세금 부담이 정말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 예산 국민들의 돈으로 국민들이 판단해서 이제 이 그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민 국가에 빚이 되는 건 아니죠. 국민의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라 그러면 정부가 보증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증? 제가 알기로는 보증 얘기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보증 얘기가 나오면 결국 이제 정부의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동자금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재원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런 그 황교안 대표가 그 긴급 재난 구호 자금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자꾸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김민경 의원님. 지금 대구 경북 그 어떻게 보면 통합당의 텃밭이기도 한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힘듭니다. 대구 경북이 힘들게 된 초창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31번 환자 신천지 신도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등 신천지와의 어떤 약간 전쟁으로 느껴질 만큼 선포를 했었고요. 그들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황 대표님은 신천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특히 신천지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으십니까? 여러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의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자꾸 이제 저하고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신천지와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어떤 그 뭐랄까 우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강력하게
그 우한 코로나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라. 뭐 필요하면 뭐 모든 그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입장 분명히 내놨습니다. 여러 번 내놨는데 신천지하고 우리가 연루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것을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명진 의원께서는 그 신천지 폐쇄액이 나왔을 때 종교 탄압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같은 입장 아니시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위기 상황, 위난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일부 유효하고 유예되고 또 제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 경제 정책 전반으로 좀 인도가 되겠습니다. 이진우 의원님. 대표님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도 경제 재건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특히 현 정부의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경제 파탄의 주범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오셨습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신다면 입법 권한을 통해서 소주성 정책의 변경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소주성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억지되어가지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주성 반드시 바꾸고 시장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막고 있는 최저임금, 또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 이런 것들은 확 풀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거 분명합니다. 예, 그 대표님이 그 소주성 정책에 대안으로 작년에 이른바 민부론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민부론 이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민부론이 통합당 정책으로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민부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를 살리는 대책을 집대해서 하는 겁니다. 책 이름을 민부론이라고 했지만 경제 살리는 정책들을 집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민부론에 있는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채택해서 시행한다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소리가 최근에 잘 안 들린다. 우리가 그걸 계속 홍보하고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워낙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한 것뿐입니다. 그건 여전히 살아있고 또 지금도 뭐 우리 여러분들도 그 민부론 하나 구해서 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집약적으로 좋은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네. 오늘 기조연설에서 규제혁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규제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바꿔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셨는데 그동안 늘 해오셨고 그 말씀해오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타당금지법이 통과됐죠. 그로 인해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신산업 부분이 대표적인 선도기업 하나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입법활동은 그 미래통합당이 별다른 이견 없이 여당의 안에 동의를 해준 셈인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과 좀 모순이 되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지난 정권의 핵심적인 아젠다 중에 하나가 규제 혁신이었습니다. 규제가 많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건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걸 심사를 해서 풀어주죠. 그 규제를 풀어드린 비율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정권 초기에는 8%였습니다. 그러니까 100건이 들어오면 그 중 8건 정도가 풀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규제 혁신을 큰 개혁과제로 잡고 추진한 이후에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8%가 10%가 되고 20% 되고 30%가 되고 나중에는 40%까지 풀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왜 못 푸냐?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했는데 40%밖에 못 풀고 60%가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타다 문제에 관해서도 이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절충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은 규제를 풀어야 된다. 다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진행되어 오던 이런 산업영역 여기에서는 좀 신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될 부분은 신산업영역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신산업혁명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규제가 정말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신산업혁명에서는 과감하게 풀고 또 전통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체계적이고 좀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양방향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다가 어떤 국민안전과의 모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많은 그 택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또 근무, 근로 조건이나 또 환경, 이런 것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타다라고 하는 신기술을 활용한 대중교통수단도 또 이제 확산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 괴리가 사실은 뭐 생존과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아직 사회에서 합의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늘 챙겨서 앞으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아까 과반 이상의 그 승리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 그 주요 정책으로 쓰고 있는 탈원전 정책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중단된 그 원전들이 있는데요. 재개 가능성 같은 것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탈원전은 반경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한 방울 나옵니까? 가스가 있습니까?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지탱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산업 규모에 비추어서 그런 전기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전은 싼 값에 양질의 전기, 전기도 뭐 질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싼 값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원전입니다. 그 원전의 큰 맹점 중에 하나, 큰 우려 중에 하나는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저희 이 정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이런 연구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과거에 세 번의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전 사고의 하나는 일본에서 생겼던 것은 원전 사고가 아니라 쓰나미 사고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순수한 원전 사고 두 가지인데 미국에서 하나 또 저 소련, 구소련에서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구소련은 우리가 전혀 체계가 다르고 미국의 것인지 우리 유사하지만 70년대의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과학적인 방어체제가 만들어졌고 우리 거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뭐 저는 장담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전이 우리의 큰 하나의 경제성장의 원천인데 그걸 막아놓고 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성을 더 확보하고 도모하기 위한 이런 노력과 병행해서 원전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지켜야 되고 이것이 또 우리 국민들이 뭐 전기를 쓰는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외국에서는 우리 원전 도입하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우리 원전 없애겠다고 하니까 정말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으로 호도할 일이 아니라 원전을 풀고 또 원전이 우리 이 그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되게 만들고 원전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갈 길이 없어요. 정말 아주 참담한 상황인데 다 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경제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 막혀있는 거 많습니다. 정말 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승근 의원 4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질문 먼저 이어주시죠. 뭐 사람들의 많은 경제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왔는데 그러면 황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거의 더 저는 시장경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많은 좋은 주택을 원하시는데 그걸 규제하면 저절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파트 많이 지으면 아파트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냈는데 대책을 만들어낼 때마다 계속 결과적으로 보면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고쳐야 되죠. 저는 기본적인 방향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좋은 주택들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조정이 되겠죠.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잠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걱정도 되죠. 근데 그런 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그냥 집을 못 짓게 해버리면 집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주택을 갖고 있는 그런 가구들조차도 지금 그 주택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적절한 곳, 뭐 어떤 나라는 그 열차 위에다가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그것도 활용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없으면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죠. 또 불필요한 규제들 풀어서 더 많은 좋은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근본 방향은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보면 실제로 정부 정책이 이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게 가령 재건축 문제 같은 경우도 재건축 때문에 오히려 일정 정도 연한이 된 집들을 빨리 허물고 그거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값이 오르해서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놓은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투기를 부추기지 않을까요? 특히 강남이나 서울같이 제한된 곳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엄청나게 많은 집이 공급되면 저절로 집값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방향성을 좀 분명하게 잡고 해야 되지 필요로는 우리 국민들은 많은 집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묶어놓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뭐 신도시도 주변에 계속 짓고 그러고 있는데 뭐 가능한 가용자원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집을 많이 지어봐야 그건 뭐 공과 빈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국민들과 충분하게 잘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원하는가 이걸 충분히 잘 검토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많이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9번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뱅뱅 도는 것 같아서 요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그 대표님 잠원동 아파트인데요. 그 잠원동 아파트 파셨습니까? 보유하고 계십니까? 내놨습니다. 왜 안 나가고 있습니까? 꽤 막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쉽지 않습니다. 그 파시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신 건가요? 뭐 내놨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플로어에서 많은 질문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걸러내고 단문 단답으로 여쭤보고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변경한 거 장명실 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국민들의 뜻과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선거운동 현장에서 친북단체 조직적인 선거 방해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다. 구체적인 선거 방해로 보십니까? 선거 방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한두 군데서 이례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동시다발로 생긴 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발이라는 법적 조치도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사자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N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도수진 신상 공개도 됐고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죄 행각에 많은 충격이 있고 대통령, 법무부 다 나서서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첫 번째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처벌 수위는 객관적인 그런 수위가 있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가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중치들을 활용해서 엄정하고 또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신데 현재 현 법무부가 가입한 회원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법률적으로는 구성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범의 개념에 관해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성범죄와 이런 신종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와 강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법률가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범죄에 대한 가벌성과 또 그 처벌의 범위는 국민들에게 미리 공지돼서 알려지는 이런 틀이 필요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중한죄 또 경한죄에 대한 양형을 정하게 될 텐데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률이 미비하다 그러면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법 개정 자체가 국민들의 뜻이죠. 국민들의 뜻에 맞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행 법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법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처리가 될 사안,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N번방 처벌과 관련해서 하신 답변이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현직 기자이신 것 같은데 너무 원론적 답변이어서 디지털 성범죄를 기존의 차원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의견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범죄 수사 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컴퓨터 범죄 수사 부장을 했었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어제도 제가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총력 대응을 해서 연방 사건의 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관훈클럽 조청 황교안 통합당 대표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00분 넘는 시간 동안에 껄끄러운 질문 답변해 주신 황교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토론 소감 1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통해서 진솔하고 또 저 나름대로는 후련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모처럼 좀 마음이 풀리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정치에서 토론은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정작 우리 정치에서 토론을 가질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토론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기로 결심했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다시 평범함 속으로 돌아갔을 때는 참으로 편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기후로 가고 또 국민의 절규가 여기저기서 들릴 때 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해답으로 찾은 것이 정치였습니다. 당을 이끌고 반드시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일념으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의 그 초심과 결심에 이제 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총선 승리 그리고 국민 승리라고 하는 답을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언론인들의 지적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칙과 포용의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시 종로로 갑니다. 그곳의 골목과 시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확실한 버팀목입니다. 좀 더 잘해달라, 제발 좀 바꿔달라. 그 말씀들이 모두 저에게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무능 정권을 반드시 꾸짖어 주시고 위기 극복의 선택으로 나라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와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꿈꾸던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로 되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마치고 코로나 사태 국민 수칙에 따라서 악수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클럽 감사패를 드리는 순서로 감사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달은 박정훈 관훈클럽 총무님께서 해주시겠고 감사패 문구는 이재우 상무국장님께서 대독하겠습니다. 대표님 일어나셔서 앞에 나가시고 저희 관훈클럽 총무가 전달하는 감사패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박수 시간이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네, 제가 기념패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관훈클럽은 황 대표를 모시고 유익한 대화와 품격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63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20년 3월 25일 관훈클럽 총무 박정훈. 감사합니다. 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